하겠습니다. 함성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세상에 나는 박수 안 쳐도 잘 나와. 세상에 박수와 이야기 항상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상호만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쩌면 좋습니까? 이 날도 뜨거운데 시원한 아이스크림 빙수 사 드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워서 땀을 흘리면 감사합니다. 차라리 땀을 흘리고 2월 7일로 나가는 게 좋지. 저는 이런 거 막 옆구리로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놔둬야지. 더우시죠? 시원합니까? 예, 뭔 고생이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다닥다닥 얼마나 고생이시냐고. 언니 보려고 안 가고 있잖아. 아, 그러셨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운데 얼른 노래를 해야 되겠네. 틀고 오라보니 참을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언니는? 안 오셨어. 진짜 오랜만이시네. 건강하시죠? 네. 제 노래 인생이었고 다음 노래도 제 노래인데 이 노래 한 곡하고 이제 또 여러분이 아실만한 노래 신나는 그냥 푸닥거리로 한번 가겠습니다. 손잡다 잡고
아, 이미자 가수님 동생이에요. 예, 영광입니다. 예, 노래 주이소. 11번, 그건 했잖아요. 11번. 날 더우니까. 이거 아는 거. 요거는 지금 했고. 11번. 아닌데. 1번인데, 요거, 지금, 요거는. 예, 11번. 아니요, 11번이. 예, 예, 정리나 주지 말지. 오, 이상하네. 그쪽에서 같이 있어. 언니가 노래하는데 조금 헷갈릴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신나게 뛰어. 그냥 이모들하고 삼촌들하고 신나게 뛰어. 조선 최고의 민요 가수 원희균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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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어. 저분은 몇 년째인지 몰라 지금 혼자 바라게 하고 계시는데 어쨌건 이분들 말씀 빌려가지고 이 다음에 제가 다시 젊고 이쁜 여자로 태어나면 그때 상하이님 만날게요. 아, 신청곡 또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분이 팬분 중에 꼭 이 노래를 좀 해달라고 제가 옛날에 이 노래를 받았다가 다른 거 하면서 이 노래가 부산의 그 나현재 오라버니한테 넘어갔는데 가사가 살짝 바뀌어갖고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바보였나? 오랜만에 해가지고 가사가 생각이 날려나 모르겠다. 아, 반죽이 좀. 아, 예. 아, 요거. 지가 하라고, 예. 아,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내가 정말 바보였나? 좋으신가 보네. 내가 정말 쪼다였나 봐. 이래도 고집 세게 함성도 안 질러시고 박수도 안 치시는 분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냥 명대로 사이소. 함성 지르고 박수 치신 분들은 타고나신 명에서 30년을 더 사세요. 부처님께 제가 지필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덥긴 덥네, 그죠? 더워도 까짓거 눈물, 콧물이, 땀물이 막 긁히거나 말거나 한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 보입시다. 응? 예. 우리 멋쟁이님은 그래도 저 챙기시느라고. 아니, 제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지 맘대로 못하고 요즘에는 보면 상하이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해주시거든. 그래 지 맘대로 못해. 이것도 이제 허락받아야 해. 옛날 노래를 할까? 그게 저기가 없네. 물난 홍콩이 안 보이네.
한 번이 안 보여. 시간 지나고 아니 그래서 저기 옛날 노래 한번 해볼까 싶은데 짝정추에 사나이님 어때? 그거 좋아요? 가겠습니다. 짝청추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뛰실 준비 되셨지요? 앉아 계시는 분들도 사정없이 박수 치세요. 너를 사랑해 너무 니 시선
안 하신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이세요. 마음에는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이세요. 기회가 올 때 얼른 잡아야지 남보다 앞서가는 게 아셨죠? 예. 근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참 거쳐지근하네. 원래 저기 여기 소요산 이 동네가 의정부인가요? 여기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동두천? 동두천. 이쪽이 원래 그렇게 입 다 다물고 계시는 동네입니까? 아, 이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아 지금 날씨 때문에. 뭐가 지금 예, 재미가 있겠어. 근데 감독님들 여기 아따 제가 노래하고 있는데 수박들 맛있게 시원하게 드시대요. 어머니, 특히 이 감독님 아주 무지하게 맛있게 드시더라. 시원하지요. 땀 흘려가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저도 끝나면 누가 수박 한쪽 주실려나 모르겠습니다. 한쪽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땀 좀 식히시라고 제가 이렇게 핑계 삼아. 저도 이제 수박은 못 먹더라도 물 하나 먹으면 돼. 장수 오빠 어디 갔노? 오빠 씨 깨 패기 좀 말고 빨리 와서 치라. 왜 깨를 파고 있어? 물렁물 여기 안 들어있네. 예. 예. 근데 이 지창수 오빠가요 사실은 저하고 옛날에 그렇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몇 번째 여자였어 내가? 첫 번째 되었어. 사실은 제 여섯 번째 남자였습니다. 옛날에 배삼룡 선생님하고 쇼 다닐 때 창수 오빠하고도 참 엄청실이 오래 했네요. 그런 지창수나 모정애나 어디 저 KBS 가요무대 같은데 그런 데는 한 번도 못 가고 어찌 여기서 맨날 이렇게 뒤궁 우퉁이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지? 오빠는 내나 이게 팔자속 아니다. 한 번 더 가보십시다.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찌 됐습니까? Part time is now. 아니 진짜로 시간이 어찌 됐어?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4시요 지금? 3시 20분에 올려줘서 4시에 끝내라 이렇게 들었는데 3시 반에 올려줬으니까 한 타임은 더 해야 되겠네. 그게 약속이네. 약속은 지켜야지. 아이고 근데 이제 저도 아이고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이렇게 부닥거리를 하다 보면 작게 더워서 마음은 꿀떡하지 벗고 싶은데 어이 벗으라니요. 제가 벗으면 그냥 환장하고 오실 어르신들이 많아서 끝까지 모질게 마음을 먹고 참고 하겠습니다. 울개서바는 약해서 안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 선거까지 언제 관리했어 이재냥. 저기 울개서바는 템포가 가사는 좋은데 옛날 노래라 신이 안 나. 처져버려요. 그래서 조금 신나는 템포로 하려고 울개서바면 나도 편하지. 우리 상하이님도 고집 참 세다. 세. 어르신들만 그럼 처져도 춤출 생각하지 말고 앉아 있으면 갈게. 아유. 처지잖아. 너 너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예 좀 아쉬움은 남지만 항상 사람이 너무 진을 빼고 이렇게 하면요 질력나요. 조금만 더 이래도 그럴 때 그냥 미련 없이 떠나줘야지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싶지요. 여러분 이 무더운데도 함께 응원해 주시느라고 해주셔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코시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모든 게 열기도 정말 조심하시고 모쪼록 혹여라도 다음에 인연이 닿으면 또 뵐 수 있을 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쪽에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야 여기는 좀 됐다. 이쪽에 다시 한번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저기 읽어 보이소 모정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를 써서라도 지 광고하고 가야지. 감사합니다.